아니, 뭐 운동을 잘해요? 아니요, 저희 아이가 좀 특이해요, 특이해. 특이하다고요? 아, 또래 아이들과 별다른 점은 없어 보이는데? 아우, 세상에 행복해요. 소나, 간식 먹자. 소나, 간식 먹게. 그때 간식이란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온 아이. 좋아하는 간식인가 본데. 이거 먹을 거야, 언니? 아니, 이게 대체 뭐래요? 이게 뭐예요? 생선이에요? 오호, 이제 보니 독특한 입맛을 가진 모양. 회인가? 잠깐만, 이거 냄새. 뭐야? 아니, 알싸한 이 냄새는. 어머야. 이거 소가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어머. 의심 많은 담당 PD. 덜 삭힌 건 아닌지 맛을 모르는데. 향이 강해요. PD 얼굴 빨개졌는데요. 독하디 독한 홍어가 간식이라니. 너 입맛 한번 정말 독특하다. 야, 얼굴 찡피지도 않고 먹어요. 무서워요. 좋아, 좋아.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저거는 어른들도 먹기 힘든 건데. 저도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냄새부터. 그렇다면 또래 아이들은 먹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근처 가는 것도 싫지 않을까요? 네. 잠시 호기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아이고, 당연하죠. 낯선 냄새죠. 그 다음 아이는? 냄새 나는 홍어 원천 봉쇄. 다른 아이 역시 입에 대보기는 커녕 독한 냄새에 자리를 뜨거워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홍어를 갈비마냥 뜯는다. 우리가 같이 먹자, 지우야. 이거 봐봐, 지우. 작게 잡으실까? 친구에게 홍어 한 점이라도 빼앗길라 온몸으로 거부하기까지. 이렇게 많은데요. 이게 뭐예요? 홍어. 어? 뭐라고요? 나는 까까. 홍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홍어를 깎아라고 하다니. 집에서 다시 만난 소원이. 이쁘네요. 잘 놀던 소원이의 시선이 자꾸만 엄마 쪽을 향하더니. 왜, 왜, 왜? 뭐가? 홍어 없어. 아니, 엄마, 이거 팥, 홍어 아니었어. 아니, 갑자기 홍어는 왜 찾는 거래요? 예전에 한번 홍어를 줄 때 가위로 제가 잘라준 적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 때문에 가위로 홍어를 달라고 가위만 봤다 하면.